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강릉 염전해변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는 도중에 이게 울산바위에 눈 온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찍고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제 많이 불어가지고요,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멎었습니다. 그래갖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것도 있고요 해서 지금 염전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초에서 또 염전해변까지 가려면 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래서 경비도 많이 들고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가 방송을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또 열심히 시작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낚시 정보를 저의 영상을 통해서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릉에 가서 이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염전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리 주차장에 차들이 엄청나네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바람은 좀 불고 있네요. 아까 집에서 나올 때는 바람이 괜찮았었는데요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따뜻합니다. 자, 우선 이 위에 다리 밑으로 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 예. 많이 계시네, 남자분.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요.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고. 안녕하세요. 고기 좀 나왔나요? 자, 저 위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예. 고기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고기, 해도 떠서 드신 것 같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고기는 잡으셨나요? 아, 그래요? 한 마리 잡으셨나? 자, 한 마리가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보다 지금 이 위쪽으로 낚시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즘 몇 년 동안은 백태가 안 꼈는데 올해는 백태가 낄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위쪽으로는 굴치기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투망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아주 고기들이 계락입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것들이 계락입니다. 자, 숭어들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무트로 밀려 나와서 걸려서 못 나가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잡아서 작아서 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난이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때 맞춰갖고 한 마리가 탁 걸리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잡아놓은 걸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금방 오신 모양이네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잡으셨나요? 어디? 아, 야, 야, 이건 엄청 크다. 야, 예, 엄청 큽니다. 어디 지내세요? 동해안 낚시정보야. 예? 동해안 낚시정보. 아, 와. 이건 의성에서 왔는데. 예? 의성. 의성에서 왔어. 아, 경상도 의성이요? 예. 아, 요, 와, 해 뜨시는 거야? 예. 아, 예. 자, 여기서 좀 지켜보면서, 아, 예, 여기도 망에 잡아놓은 게 보이고 있네요. 배열 뜨는 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투망치시는 분, 낚시하시는 분들은, 예, 요쪽엔 강간이 있고요. 저쪽에, 투망치시는데 걸리니까, 이쪽에서 하고 계시네요. 자, 저기 한 마리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풀이 걸려왔습니다. 자, 해 뜨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은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자, 건너편 쪽으로도 많이 있고, 자, 바다 쪽으로도 많이들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선 살펴보고요. 해를 뜨고 계시니까 요거 해 뜨는 거 보면서 영상 하나 마무리하고요. 저 아래쪽에는 또 투망치는 모습하고 불치기 낚시 하시는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잡아놓은 게 보이고 있고요. 저기도 망이, 아, 예, 이제 망을 갖고 오시려고 그러나? 아, 예, 고기를 얻으러 오신 모양 같아요. 나눔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아니면 일행이신지, 일행이셔갖고 배를 뜨려고 그러시는지. 와, 안녕하세요. 자. 예, 한 10마리, 어이, 뭐야. 아유, 어우, 한 2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와, 사이즈도 엄청납니다. 와. 아이고, 시어머니. 이야, 한 20마리, 30마리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도 고기가 워낙 커가지고요. 이야, 엄청납니다. 예. 어디 갔어, 이리 와. 이야, 신기하다. 광고가다 이제 오지. 광고가다 이제 오지. 아이고, 이게 살지라는 모습은 좀 혐오스럽게 하니까 이렇게 좀 다른 데 보고요. 자, 저기도 한 분이 저씨 한 마리 못 잡고 또 이만한 물을 갖고 나오시네요. 네. 엄청납니다. 예. 염전 해변에 예,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저는 예, 반반 의심을 하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빨리 오신 분은 좀 많이 잡으셨고 늦게 오신 분은 좀 한 마리 있는 분도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예, 있는 분도 있고요. 뭐 수십 마리 잡으신 분도 있고요. 또 실력에 따라서 좀 더 잡고 덜 잡고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저기 아래는 조금 이따 가보도록 하고요.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여기는 아직도 해를 아직 안 뜨죠. 야, 이거 그동안 해를 떠서 드신 분들이 흔적입니다. 이게, 야, 이게 전부 숭어 머리통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백태가 꼈나요? 백태가 꼈어요? 아, 눈이 싱싱한데? 이거 하면 안 될라? 예? 저
형이 좀 이거 해도 되지 않아? 네, 네, 나 몸은 나 몸은 안 되네 또. 자, 해를 뜨시려고 하시는데 세 분이서 저거 한 마리면 충분하신 것 같아요. 자, 경상도 의성에서 오셨다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원래 2년 차래요. 아, 그러세요? 네, 유튜브 보고 왔어요. 유튜브 아닙니까 그거? 네, 맞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옆에 있으면 이건 찍지 마세요. 자연 해소한다고 그, 허락하면 안 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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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기 잡는 거라도 저 해서. 예, 예. 자, 예, 엄청납니다. 자, 현재는 소강 상태였고요. 고기 잡는 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저 아래쪽으로 한번 가서 보고요. 또 이렇게 고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 또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나눔을 하고도 한 10마리 이상 나눔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양이 엄청납니다. 10마리 넘게 담으시는데도 저기에 한 2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도 한 서너 마리 있네요. 자, 여기서 일단은 영상을 마치고요. 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또 새로이 영상을 그물 캐스팅 하셨는데 얘 잡았고 나오시나? 아, 한 마리 잡으셨네. 자, 저기 캐스팅 하신 분이 있고요. 여기도 한 마리 잡았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쫓아가 봐야 될지 저걸 보아야 될지 모르겠네. 자, 한 마리 풀르고 계시고 있고요. 그냥 투망을 갖고 가셨는데 한 마리 잡으시고. 근데 저기 분은 어떻게 나왔나? 나오시는 거 보니까 뭐 들어가긴 했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는 아직도 계속 작업 중이시고요. 지금은 수방상태인데 과연 빈투망이네요. 자,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기 아래쪽 걸었나? 여기 걸은 것 같습니다. 예? 작은 간마리 걸으셨다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그래도 영상에 고기 잡는 거 한 마리도 잡는 모습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작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꽤 큽니다. 작게. 자, 소강 상태인데 그 와중에도 한 마리 잡으셨네. 작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개조 하신 것 같으네. 이게 개조가 이게 나옵니다. 아, 그렇게 나와요? 자, 금방 올라온 놈입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